김한라 뮤젠 F 김주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떤 사연 읽어드릴까요? 마음의 부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저는 앞머리를 셀프로 자를 때 주로 주방 가위를 사용합니다. 근데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. 다이소에서 파는 5,000원짜리 미용 가위가 있어서 써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혹시 저렴하더라도 미용 가위면 머리가 잘리는 게 차이가 있나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, 네, 일단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. 왜냐면은 주방용 가위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이런 민감하거나 미세하거나 이런 거를 자르는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툭툭 큰 양의 뭔가를 툭툭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 가위날이 약 둔탁하거든요. 근데 커트 가위 같은 경우에는 날도 되게 날렵하고 미세하고 디테일한 거를 자를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밀리지 않고 잘 잘리는 거는 맞아요. 근데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5,000원짜리 미용 가위여도 가위들 종류들 중에 블런트 가위,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히 생각할 수 있는 주방 가위, 색종이 가위 이런 게 있고, 틴닝 가위라고 한쪽 날이 약간 이렇게 비처럼 생긴 날의 가위가 있어요. 그런 가위들은 머리카락을 10개를 잡으면 하나는 잘리고 하나는 안 잘리고 하나는 잘리고 안 잘리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앞머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 단 5mm를 이렇게 잘라도 여기에서 약간만 더 위로 올라가게 자르게 되면 그게 이마에 딱 닿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삐뚤삐뚤한 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냥 가위도 가위인데 그냥 가위보다는 먼저 틴닝 가위를 구입을 하셔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잘린 거 있고 안 잘린 거 있고 막 이렇게 삐죽삐죽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5,000원짜리 그 또 다시 미용 가위, 그냥 일반 가위처럼 생긴 거,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오려내듯이 이렇게 조금씩 잘라 나가면은 훨씬 그냥 가위만 사용했을 때보다 틴닝 가위, 빗달린 가위 그거랑 같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앞머리를 예쁘게 자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.